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신 해외 직구 상품, 브라더 미싱의 XR 1355라는 제품입니다. 이 기계 이제 사용자 분께서 전기는 이제 해외 직구 상품은 전원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20에 전용 220에 꼽으시면 안 되는 건데, 220에 꼽아가지고 내부가 이제 펑하고 터지면서 타버렸던 이런 기계입니다. 근데 직구 상품들이 보통 보면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 이 베어링 부분 있죠. 베어링 부분에 오일이 너무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서 기계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늘대 부분도 오일을 쳐줘야 돼요. 뜯었을 때 모두 다 이제 오일을 주입해서 기계가 부드럽게 이제 작동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조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구 상품이라도 220매 꼽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해외 직구 상품으로 110 전용입니다. 그래서 220 매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다운 도란수를 꼭 쓰셔야 됩니다. 1kg짜리를. 지금 바늘대도 이렇게 부딪히고 있네요. 요거는 조립하면서 차차로 이렇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계가 많이 약합니다. 이게 서울 성북구 도남동 성북로에서 이제 수리를 보내주신 기계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곳곳에 마사들을 잠궈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220 전원에 바로 꼽아서 뻥하고 터진 기계에 수리를 마치고 조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반달도 스크래치가 많네요. 이걸 침판이라고 하죠. 침판을 이렇게 해서 조립하고, 이쪽에 하나, 두 개의 나사로다가 침판을 고정시키고, 이제 역으로 풀어서 청소할 때도 이쪽 나사를 풀어주면 되겠죠. 앞면 폴리를 돌렸을 때 바늘이 가바에 닿았던 게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커버 위에 부분, 그다음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올라오고. 다운 도란스에 요거는 필수적으로 꼭 사용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전면 커버를 끼워주고, 붓실을 감는다 그러죠? 붓불이 우측으로 제껴주면 이제 북실을 감아야 되는 과정이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질이 감겨지고 있어. 그건 이제 속도 조절. 빨리, 천천히. 빠른 속도죠. 큰 실패인 경우는 뒤편에 내려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탑하고 북토리를 넣어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요 북집 덮개죠.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실을 끼워서 박음질을 1번, 2번, 3번 실채기. 너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요 실채기 걸리가 어렵네요. 자동 실 끼우기 장치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끼웠습니다. 포지를 몸쪽으로 돌려서 밑에 실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뒤로 나란히 젖혀주고 옷감을 도르발 밑에 놓고 1번 중입에 맞춰주고요. 버튼을 눌러서 박음질을 중심 감질. 요거는 이제 감질 땀질 아래 넓고 촘촘하게. 요거는 후진 버튼. 요거는 바늘을 상하로 조절해 주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이게 직선 스탑하고 6번에 지그재그 방지. 8번에 오버럭 스티치. 많이 쓰는 기능들은 아니에요. 네, 뭐, 무늬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박음질 중앙에 놓고, 직선 바느질, 땀수를 넓게 해줍니다. 이거는 지그재그 꼬기죠. 후진 뒤로 가고,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됐습니다. 서울 성북구 도남동 성북로로 보내지는 해외 직구 상품 브라더 미싱의 XL1355라는 기계에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